옐로우 풍선꽃을 만들어 볼게요.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사모공 5개가 필요한데요. 사모공 한 개를 절반 정도 접은 상태에서 그 정도를 불어주세요. 꽃잎 크기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. 지금은 대략 한 15cm 정도 방울로 꼬았습니다. 꼬지복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먼저 만든 15cm 방울을 둘러서 고리방울을 만들 건데요. 풍선 길이는 둘러주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꼬아주시면 됩니다. 둘러준 방울이 완성됐으면 처음에 만든 15cm 방울을 고리방울 사이로 위치를 넣어주세요. 15cm 방울을 고리방울 아래 넣을 때 주입구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거나 주입구를 그대로 있는 상태로 넣어주셔도 됩니다. 지금부터는 다섯 꽃잎을 서로 연결해 가겠습니다. 방울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요. 이때 방울 크기는 풍선 두께보다 약간 큰 정도의 방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방울은 다른 꽃잎 꼬지복고기 방울에 걸어 주세요. 잠근 자리에 지금 풍선 두 가닥이 있습니다. 그중 긴 가닥에서 또 같은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다른 꽃잎에 같은 방법으로 잠가 주세요. 이어 남은 두 꽃잎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세요. 꽃잎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? 둘러준 고리방울 안에 방울을 끼워 넣을 때 고리방울의 크기가 크면 공간이 비어 보일 수 있고요. 고리방울이 작으면 끼워 넣는 방울이 빠질 수 있습니다. 고리방울 안에 넣은 풍선 컬러를 바꿀 수도 있나요? 물론 가능한데요. 이때는 첫 번째 만든 15cm 방울을 다른 풍선을 이용해서 그 방울만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다섯 꽃잎을 거의 이어가고 있는데요. 첫 번째 꽃잎과 마지막 잎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.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? 마지막에 연결한 꽃잎 자리에 두 가닥이 있는데요. 거기서 방울 하나를 만들고 첫 번째 꽃잎이 있는 자리 꼬지복고기에 걸어 잠가주세요. 꽃잎이 원형으로 다 연결됐고요. 지금부터는 꽃술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. 방울 두 개를 만들 건데요. 방울 크기는 지금 꽃잎과 꽃잎을 연결한 방울의 절반보다 약간 큰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옆 꽃잎 방울에 걸어 잠가 줍니다. 잠근 자리에 두 가닥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긴 가닥으로 두 방울을 만듭니다. 이어 세 번째 꽃잎 방울에 같은 방법으로 걸어 잠갑니다.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, 다섯 번째 꽃잎도 연결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첫 번째 꽃잎까지 연결해 주시면 꽃술이 완성됩니다. 그 다음은요? 중심을 채워줄 꽃술을 만들 건데요. 6인치 링코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6인치 링코는 대략 7cm에서 8cm 정도를 불어줍니다. 매듭은 튤립고기를 위해서 느슨하게 매듭 지어줍니다. 링코 꼬리에서 매듭을 한두 번 지어줍니다. 매듭은 왜 짓나요? 튤립고기를 할 때 매듭을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다음 매듭을 손가락으로 풍선 안쪽으로 꾹 눌러 넣어줍니다. 풍선 중간쯤에서 다른 손으로 매듭을 잡아주고 풍선을 꼬아줍니다. 꽃잎 방울이 완성됐으면 먼저 만들어 놓은 꽃 중심에 끼워 넣습니다. 튤립 방울이 혹시 풀릴 경우는 풍선 160이나 260을 이용해서 중간 매듭을 지어주셔도 됩니다. 다음은 꽃 뒷부분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. 지금 있는 다섯 가닥에서 각각 한 방울씩 만들어 중심 방울과 함께 잠궈 정리합니다. 가닥 하나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링코 주입구 부분과 함께 잠궈줍니다. 나머지 네 가닥도 같은 방법으로 잠궈줍니다. 해바라기형 꽃과 만드는 과정이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나요? 네, 만드는 방법이 유사한데요. 차이점은 꽃잎과 꽃술 부분입니다. 해바라기형 꽃은 꽃잎이 세로형으로 배열되고요. 지금 만든 꽃은 가로형으로 넓적하게 펼쳐진 꽃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
꽃술은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데요. 해바라기형에서는 꽃술 색을 달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풍선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. 꽃이 완성됐네요.